일단 고객님들 심리를 생각하면 사람하고 이제 부모라고 틀린 것은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나중에 커서는 내가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려동물은 내가 늘 보살펴지는 동물이잖아요. 내 애기라고 생각을 해요. 떠났는데 이걸 보내줘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갖춰져가지고 제대로 애를 보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림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내 집에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쉽진 않죠. 저희 같은 장례식장이 아마 한 달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건수는 한 곳당 한 500개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냄새라든가 주위에 또 피해도 하나도 없거든요. 화장장이 옆에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보더라도 저희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화장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간판도 뭐 장례식장을 써붙인 것도 아니고 단지 주위 땅값이 떨어졌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천수막이 한 500개 이상 걸렸을 거예요.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돌에 빽빽하게 들어왔고 주민들 경위 갖다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버스 빌려서 시청 가서 데모를 하고 막 이래서 이상했으니까 이게 3년 걸렸어요. 꼭두차배 일 나시기 전에 주민들 찾아가서 문 앞에서 가달라 좀 도와줘라 하면서 사정사정하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시죠. 돈 들여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 봐서 나만 해주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우리 집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문 닫고 나가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주민들께서 좀 마음이 열리고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신 분들에 대한 거의 한 80이 다 되신 분인데 얘만 바라보고 살던 부분이었어요. 자식들도 없고 여기로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버스에서 내리셔가지고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분을 좀 타고 오신 기억이 있는데 그 두 분이 가시면서 그냥 계속 저희 직원도 손잡고 고맙다 우리의 차분한 손잡고 이러는 얘기 듣고선 진짜 감동받았죠. 아, 진짜 이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애인데 그분들 가시면서도 집에 가서 저분들이 어떻게 사실까 이런 걱정부터 했죠. 현재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랄까 좀 표준화시켜서 사람 장례 마냥 너도 나도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장례를 어떻게든 치르지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다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도 혼동이 오고 통일화시키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 뭐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생각이 틀리니까 전부 다